우리 기술을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야, 자, 원전, 자, 테마가 갈 것처럼 하나도 더럽게 안 가요, 진짜. 자, 원전 때문에 답답해 죽을 분들 엄청 많을걸요, 진짜. 다행인 거는 121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다행이죠. 121선 지지한다고 하니까. 우선, 이제,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코 방문에 동행하는 4대 그룹에 이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뭐 전체적인 뭐 다양한 사업 협력 기회를 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체코는 원전이 가장 좀 세죠.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첫 번째 과제가 핵심 국정 과제가요. 원전 복원이에요. 원전 복원. 탈원전을 했던 문재인 정부랑 정반대 원전 복원. 전기가 모자라 난리인데 탈원전에서 지금 전기를 할 수가 없는데 태양열 다 깔면 뭐예요? 다 무너졌는데 중국산 써가지고 난리 났죠. 요때 이거 비리 분명히 있었을 건데 분명히. 아무튼 원전을 지금 지을 수밖에 없어 전 세계는. 유럽도 탈원전한 나라가 많은데 지금 독일, 이탈리아, 뭐 체코, 네덜란드 다 지금 원전 지으려고 해요. 그만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전기 때문에. 전기는 많이 드는데 전기 생산량은 줄어들고 환경은 병신되는데 원전은 터지지 않으면 괜찮죠. 사후 관리가 정말로 중요한데 아무튼 이 네덜란드 10월 달에 네덜란드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또 마무리가 돼요. 10월 달에 또 그러면 원전 추가적인 가장 큰 테마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반기는요 지금 확실한 테마는 대왕고래랑요 원전이에요. 이거 두 개가 엄청 뜰 거예요. 반도체는 이미 졌죠. 전기차도 아직 좀 멀었고 잠시 좀 반등했다가 빠지고 반복을 하고 있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체코도 어차피 지금 이제 웨스턴 하우스가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으면서도 또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크게 볼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기관들도 실망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안 붙으니까 외국인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호응을 안 해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원전 테마를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 전체 분 악재 금투세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가기는 갈 건데 원래 여기서 놀던 놈들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세요. 매물 때도 여의도 여기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121선 뚫고 여기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121선 뚫리면 웬만하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추매를 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까지 뚫려버리면은 1700까지 떨어지겠죠. 현재 이 네덜란드도 있고 어제 또 하반기 남아공에도 원전 입찰 안 돼서 발급할 거고 내년에 체코의 신규 원전 본계약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원전은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할 거예요. 그냥 싸다 싶으면 사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또 반등할 거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여기 있으신 분들 말고는 여기 정도는 어떻게든 한번 본전까지 이렇게 다 가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돈좀 있으시면은 바로 추매해 가지고 평당값 낮춰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는 걸 저는 정말로 권장드리는 바예요, 진짜. 어려울 거 없어요. 정말 원전만큼은 믿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또 탑이에요, 또 세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 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추가로 짓고 있고 원전 테마는요 좀안 좋은 환경적이나 터지면 또그 지역이 완전 초토화되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이거 없으면요 우리나라 우리 인류는 못 살아가요 원전 없으면 맞죠? 아무튼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또 원전 핵심 기술 말고도 현대로템에서 좀 개발한 이 럼플렛 타이어 현대 그 뭐냐 장갑차 쪽에 거기에도 독점 공급을 하는 또 방산으로도 살짝 엮여 있기 때문에 방산 또 트럼프가 또 방산주를 밀고 있죠. 그런 것도 트럼프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어서 기다리시면 알아서 수익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이제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 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 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콜링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은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파워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것도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